안녕하십니까. 가랑건 쪽에 근무하는 연구소장 임병균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 발명특허 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저희 회사 직원을 대표해서 발명진흥원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회사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구조체 사각형 개구부에서 벌어지는 4인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4인장 보강 철근의 보강 방법이나 균열 유도에 의한 시장 줄눈을 설치하는 방법으로서는 그 적절한 방법이 아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저희가 개발한 방법으로서는 4인장 균열을 유도 분산해가지고 응력이 집중하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균열을 억제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균열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조체가 신축 팽창하면서 수축에 의한 수축 응력이 개구부 코너에서 집중하면서 그 집중되는 응력이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상회한 경우에 균열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철근으로 보강하거나 어떤 그 균열을 유도에 의한 시장 줄눈을 설치하고 있지만은 그 방법이 아닌 저희는 균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그 개발한 제품으로는 실험과 실험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검증한 결과 가장 적합한 자재인 합성 수지인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친환경적으로 하였으며 그 또 균열에 대한 것을 확실히 없앰으로써 구조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건축물의 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그 자재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공 부위라는 것은 어떤 공법을 개발하거나 어떤 기법을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해가지고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최적의 자재를 사용해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시공 부위로서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 그리고 곧 나아가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